치앙마이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긴 행렬로 더이 스텝을 오른대요. 와, 진짜 대박. 뭐 불교의 나라니까 뭐 네. 이 정도. 이게 정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래가지고 절에 오니까 진짜 실감이 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이 많은 인구들이 다 어디로 가지? 태국은 매년 음력 4월 15일을 위사카 부차데이, 즉 부처님 오신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길가 도점에서 음식을 나눠주는데요. 이게 다 공짜라는 얘기죠? 네네. 공짜는 뭐예요? 형, 수업하면 어쩌려고. 태국어 오빠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프리라고 하면? 네. 다행이다. 단어 하나는 그냥 거저다. 프리, 프리 있어, 프리. 태국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아주 중요하겠죠.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기 보시면 연꽃, 향초, 그리고 향을 팔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스님이나 부처님께 인사드릴 때 사용하거든요. 자, 이런 걸 한번 해줘야지. 해야죠. 그럼 저희도 한번 구입해볼까요? 형이 환전하셨으니까 형이 사주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비싸지 않습니다. 네. 아, 비싸지 않나요? 네. 제가 사겠습니다. 네, 좋아요. 마이팽, 마이팽. 마이팽. 아, 내가 산다. 봄짜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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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쿤타. 잘했어. 나 좀 멋있었다. 저희 한번 태국어로 물어봐 볼까요? 네. 얼마예요? How like cup? 20. 100. 20. 20. 러이, 그럼 러이는 20?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럼 이렇게 섞어요? 네. 타올라이캅 릉 로이 아, 로이가 단위죠. 로이 아, 릉 로이 바 아, 릉 아, 왜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네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거꾼카 촉딕 아,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쉬운 단어도 안 들어와. 잘하던 건데 여기 아, 여긴 선생님... 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네요. 네, 신발 벗어야 되거든요. 이거 신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되게 부처님한테 온 사람들인데 이거 훔쳐가지고 벌받으려고. 아, 그렇진 않겠죠. 네. 내가 너무 아끼는 신발이라 걱정했지. 꼭 안 벗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오늘만큼은 태국 사람들 속에서 껴 향을 피우고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꼭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도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내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엄숙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이 행렬을 따라서 모두 11km를 걸어가실 거예요. 11km? 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던 네. 걷다. 네. 던 차차이 웰라 알라이캅. 어? 던 차이 웰라 타올라이캅. 네. 차이 웰라 하 초몽 카. 하 초몽. 5시간. 하 초몽. 네.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다 지금 하초만 걸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한번 경험해 보지 뭐. 난 수고들 하시고. 난 좋아. 난 자신 있어. 네. 빨리야. 아이고, 난 자신 없어요. 부처님께 공양 드리기 위해 11km나 되는 거리를 밤새 걷는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민규야, 이 계단만 오르면 정상이래. 아, 360개 별로 안 돼. 아, 어? 뭐 금방이지 저건 뭐. 아니. 야, 5분, 5분.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내가 전 민규의 불교가 아니고 왜 벌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쟤 왜 안 와? 선생님 잘 걸으시네. 안 쉬어요? 야, 이걸 보이시냐? 걸으니까 뭔가 이게 마음이 내가 좀 등산을 좋아하잖아. 아, 안 맞아. 안 맞아, 나랑.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진짜 다 온 거죠? 여기가 완전 정상인 거예요? 네, 정상입니다. 사디캅. 새벽 내내 다들 걸어 올라오셔서 그거 하시기 전까지 다 이렇게 쉬시나 봐요. 어느덧 동트는 새벽. 더이스텝의 아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처의 사리를 모신 황금탑 덕분에 태국 불교의 성지가 된 사원이라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스님만 1,000명이 넘는답니다. 특히 태국 사람들은 스님을 부처처럼 존경하고 따르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밤새 걸어온 사람들이 두 손에 한 보따리씩 쌓은 것은 뭘까요? 바로 스님들께 공양할 양식입니다. 스님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탁발은 태국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행위 중 하나인데요. 전 살면서 한 번도 탁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살짝 떨리더라고요. 탁발하실 때는 신발을 좀 벗어야 되고요. 아, 그래요? 네, 하나씩 넣어도 돼요. 오,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사토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 그게 약간 독담을 하고 가시나. 네, 네. 이모니카. 좀 빌려줘. 아, 네, 네. 아, 동, 이거를 봉투를, 아, 봉투를 넣어드릴 봉투를 공양했네. 아. 불교에 대한 그 정성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태국 국민을 이해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태국에서 잠깐 살았지만 가장 인상적인 하루였어요. 형, 우리 이거 타고 가야 돼. 빨리빨리. 레오, 레오. 사디캅. 지방이나 도심에서도 그러니까 버스보다는 이런 썬케어가 더 많이 발달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밖을 이렇게 보면서 타는 맛은 있네요. 네, 이게 운치죠. 아, 이게 뭐. 이렇게 화장을 길에서 하지. 선크림이겠죠? 네, 선크림. 네. 아, 지금 굉장히 더워요. 아, 뜨거워요. 더운 게 아니고 뜨겁네요. 네. 뜨겁다. 론. 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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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난 척하다 딱 걸렸어. 롱으로 해도 돼? 그런 막막. 이제부터 이렇게 막 태국어 알겠어요. 그런이 덥다죠? 네, 덥다, 뜨겁다. 너무 그런 막막막막하네요. 그런 막찡찡이네요. 진짜. 아,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 막찡찡. 그런 막찡찡. 찡찡 진짜 너무 뜨거워.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 쌈밭. 아, 아예 쌈밭이라고 써 있구나. 네. 쌈밭. 30분? 아, 30분? 아, 30분? 아, 택시 개념으로 왔다. 아, 예, 택시로도 되고, 노선 알고 타면? 네, 버스로 탔을 때는 한 사람당 10밭. 들어가시죠. 길이 막히네요. 네. 여기는 쌀국수 한 그릇에 3밭, 100원 쌀국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양한 쌀국수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어 예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여기 다 거의 띄어오 국수류가 있고요. 국수류는 다 쌈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쌀국수집에 오면 선택을 다 해주셔야지 돼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얀색 그냥 맑은 국물 남사이, 그다음에 남똥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갈색 국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는 면을 골라주셔야 돼요. 센 야이, 센 렉, 센 선이라는 소고 야이, 크다, 렉, 산다. 센 렉이죠. 우리는 늘 센 렉으로 먹어왔으니까. 형, 센 야이 먹어보고 싶으시면 센 야이. 센 야이로 먹고 싶어요. 남똥, 센 야이. 우리 한번 여러분께서 주문해볼까요? 네. 연습으로 해볼게요. 왔다. 이걸 다 달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당 하나씩 달라라고 하고 싶으면 거, 양, 라, 참. 아, 양, 라, 참. 네. 이런 건 생략해도 되니까. 네. 피크랍 아니면. 피크랍! 사와디카! 아우, 막상 하려니 긴장되네. 어떻게 하실래요? 아, 양나 참. 네. 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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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 능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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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렉. 센렉. 예. 능아 밥. 능아. 능아. 이런 게 문제야. 너무 많이 물어봐. 지금 소고기가 다 떨어지고. 아, 네. 그럼 난 돼지 할래요. 참 이런 데가 난감해요. 이렇게 딱 주면 그냥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또 못 알아듣잖아요. 무려 30년간 3바트 100원 가격을 고집한다니 참 고맙죠?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 테이블 너무 작게 시킨 거 아니에요? 에, 금방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조금이네요. 센 레, 센 야이? 이거 센 레, 센 어, 이게 야이? 저는 역시 고춧가루가 잘 잘. 간이 좀 대체로 약하네. 이걸 조금씩 넣어야 되겠다. 고춧가루나 피쉬 소스를 더하면 입맛에 맞출 수 있어요. 맛있다. 근데 양이 너무 적어. 딱 한 입이죠. 전 이거를 열 그릇. 이제부터 단위가 열 개로 가나요? 아, 딱 열 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열 그릇을 먹어도 단돈 천 원. 근데 이게 원래 한 그릇에 나왔으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열 그릇 소스를 담아서 넣으려니까 거의 공장식으로 제조하는. 아, 배불러요 저는. 네. 이 정도 먹어도. 임레오. 이 정도는 먹어야 쌀국수 좀 먹었다 하죠. 잘 먹었습니다. 태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물, 창타이. 바로 코끼리잖아요. 용기와 관용,
장수와 신뢰의 상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 뭐 코끼리 구경 온다고 그런 구경이 아니라 형 여기 뭐 배우고 뭐 그러는 거 뭐 타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안 타고 이러는 건 아니래요. 사디카. 사디카.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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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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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 부잉. 부잉. 넌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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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리가 이게 뭐야? 행운을 빈다 뭐 그런 뜻이. 아, 얘는 어리구나. 다섯 살. 부잉. 인사하는 어우, 얘 재롱 떠는 거야? 네. 난 예로 하고 싶다. 아, 네, 그랬어요. 어, 어. 자, 짝꿍이를 갑 짝꿍이를. 짝꿍. 어, 피하네. 아, 아직은 좀 그래. 그래,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건 아니야. 그래. 잘해보자. 오, 오. 정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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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서워하면 안 되겠지? 어우 얘는 어, 정리. 와 정말 순하다. 나도 누가 태국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야. 예. 아. 아. 어. 때릴 것 같다. 이 놈이 아주 굉장히 굉장히 친한 척하네. 오케이. 정리. 정리. 이제 옷 갈아입으라 하는데. 마 오라는 거죠. 네. 마. 아. 아. 감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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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가 민규 말을 정말 잘 듣네. 리. 아. 리. 리. 오. 오케이. 진짜 말을 잘 듣네요. 쌍. 쌍. 쪽디. 쪽디. 마. 마마 쪽디 쪽디 마 쪽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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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마마 에이 낭롱 근데 코끼리하고 놀고 목욕하면서 이렇게 교감하니까 정말 좋다. 어휴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코끼리도 노동에 쓰이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동물로 여기면서 점차 보호하고 케어하고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대요. 바오! 바오! 족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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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바오!
되게 좋아하네. 코쿤! 코쿤 가! 마마! 마! 마! 아, 해가 좀 지니까 약간 공기가 좀 괜찮네요. 그리고 나무가 좀 있으니까 좋네. 여기가 노을 보기 좋대요. 해질 무렵이라 그런지 산이 빚은 선물 같은 풍경이네. 예쁘네. 산이 많으니까 참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네. 그러니까요. 태국은 많이 와봤지만 치앙마이는 그래도 처음이잖아. 네. 굉장히 깨끗한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여기 어디 하나 이렇게 뭐 지저분한 데가 별로 없어요. 나도 치앙마이는. 그렇게 느꼈었어. 네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약간 이거 약간 조용한 조용하고 거. 사람들도 평온하고 온화하고 약간 그런 물가도 저렴하고 상당히 저렴하고. 네. 네. 살려면은 이쪽도 괜찮겠다. 그리고 밑에 지방보다 훨씬 날씨도 좋은 편이고.